이렇게 단순한 생활 속에서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당구! 자, 이 당구 하나로 신나는 인생을 즐기고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어르신들인지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어르신들의 당구 사랑을 직접 확인하러 간 곳은 인천에 있는 남구 노인복지관입니다. 소문 그대로 노인복지관 내의 당구실에는 약 30여 명의 어르신들로 가득한데요. 언제 어느 때나 또래 친구들과 당구게임을 즐기다 보니 동호회까지 결성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냥 복지관 회원들 위주로 그냥 뭐 오락 삼아서 했는데 이 뽀개볼은 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질 않으면은 즐길 수가 없어요. 우선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그 집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고난도의 그런 그 좀 알아야만 그 어떤 그 재미를 더 느낄 수가 있고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호회를 결성했고 가입은 여기 복지 회원으로서 언제든지 그 뽀개볼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이 있으면 됩니다. 특히 당구하면 남자들만 즐기는 놀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의외로 뽀개볼을 즐기는 어머님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특별한 코치나 강사 없이도 게임을 하면서 실력은 일취월장. 더불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한 큐에 확 날려버리신다고 합니다. 아싸! 와, 실력이 너무 좋으세요. 아, 실력 좋지는 못해요. 그런데요. 네. 날마다 열심히 와서 쳤지요. 열심히 해서 열심히 늘었다. 그럼요. 1년을 날마다 아침 여기 집에서 8시 반에 출근을 하거든요. 출근을 해가지고 여기서 4시, 5시까지 딱 침대에 누지요. 그럼 천장에 보이죠. 아, 여기에서 쿠션을 때리면은 여기 각도가 이렇게 돼서 어느 구멍에 들어가겠구나.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그걸 계산하고 왔다가 여기 와서 실제로 실습을 하거든요. 너무 잘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즐겁고 정말 이렇게 당구처럼 그때 젊었을 때 남편들이 당구장에 가서 늦게 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내들이 아이고 당구가 왼수야 왼수 이랬었는데 내가 쳐봤더니 왼수가 아니고 이렇게 즐거운 놀이는 없어. 이제 이해가 돼. 이 한 바퀴 돌고 허리 운동도 되고 네. 다리 운동도 되고 정신적 운동도 되고 예, 모두가 이제 예방될 것 같아요. 치매 같은 것도. 왜냐면, 이거 한 바퀴씩 돌아가면서 치니까는 이 정신력이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아, 집중을 해야 되니까요. 네, 네, 집중을 해야 되니까. 적당한 여가 생활을 찾지 못하신 어르신들, 좋은 힌트가 되셨나요? 지금 바로 인근 노인복지관에 가셔서 친구도 사귀고, 무료로 당구도 즐기시길 바랍니다. 깨끗하고 건강도 챙기는 실버큐 동호회! 파이팅! 네, 아유 어르신들이 저렇게 또 포켓볼을 즐기시네요. 네, 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네, 사실 또 제가 제법 많은 노인 종합복지관을 다녔잖아요. 네. 이 다니는 곳마다 항상 보면 당구대가 놓여져 있고요. 항상 거기서 열심히 또 아주 멋있게 폼을 네. 잡고 이 당구를 치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 당구의 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기본적으로 그 노인복지회관에 그 필요한 기구들이 다 있으니까요. 네, 그 돈이 안 들어요. 그렇죠. 돈도 안 들긴 하지만요. 네네. 사실 당구하면은 왜 칙칙한 곳에서 담배 연기 뿌옇게 뿜으면서 왠지. 그런 모습을 또 상상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 노인복지관에 있다 보니까요. 워낙 쾌적한 환경에서 하니까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라는 게 또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시간이 일단 빨리 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포켓볼은 또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여자 어르신들하고 한번 대결을 해봤는데요. 네. 저는 정말 폼만 냈지 우리 어르신들의 실력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그 처음에 네. 그 당구나 포켓볼 시작을 하면 온 사방이 천장을 그렇죠. 봐도 벽을 봐도 그 당구대와 공이 보인다 그러던데. 맞아요. 네. 그런 경험 한 번씩 네.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런 경험이 있어서 또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당구를 치시면서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당구를 치시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또 건강도 해지시고 또 아무래도 많은 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참 즐겁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대화를 또 이렇게 많이 나누니까 네. 지루하지 않게 그렇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특히나 요즘은요, 또 어르신 당구 대회도 많이 나가시고요. 네. 또 이 각
지역의 당구 동호회끼리 모여서 게임도 펼친다고 하니까요. 네. 우리 어르신들 복지관에 있는 당구대에서 이 당구도 즐겨보시고 동호회 활동도 즐겁게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좋죠. 네. 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쭈뼛쭈뼛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최효정 씨 오늘 좋은 동호회 소식 정말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아, 신한인생 5678.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날씨는 춥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따뜻하게 훈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 더 좋은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